안녕하세요, 왼수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캘리그라피 하는 시간인데요.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글씨를 쓰고 글씨에 그라데이션을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글씨를 먼저 써볼게요. 잉크에 틴더박스. 글씨 색깔은 이 정도로 하시고, 그라데이션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라데이션이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선택을 하시고 위치도 조금 조정해 주시고 레이어를 보시면은 레이어에 그라데이션이라고 써 있는 레이어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를 해주시고 그라데이션을 넣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그라데이션을 넣을 색깔을 선택을 해주세요. 색을 선택을 하시고 좀 스프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중간 노즐로. 투명도를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크기도 키우시고, 지금 다른 레이어에다가 위에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크기를 제일 키울게요. 그리고 이쪽 끝에서부터 살살살살 칠해주세요. 보시면 그라데이션 레이어가 아래 칠해진 색깔이 위에 있어요. 이 칠해진 색깔을 클릭을 하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그라데이션이 나옵니다.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뒤 돌리면은 이렇게 이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은 이 레이어에 있는 그림들이 아래 레이어에 있는 그림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런 그라데이션이 나오죠. 클리핑 마스크를 취소하시고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더 추가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다른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이 아래쪽에서도 한번 살살살 해볼게요. 흩뿌려진 모양들이 보이죠? 이두 가지의 색깔을 이 아래에 있는 그라데이션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주시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클리핑 마스크. 네.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라데이션을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레이어는 클리핑 마스크를 풀어주시고 안 보이게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볼게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라데이션 위에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 이번에는 잉크의 틴더박스, 그리고 이 레이어에 이렇게 동그랗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색을 가지고 와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조정을 클릭을 하시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클릭을 하시고 레이어, 그리고 이쪽으로 쭉 밀어주시면은 보이시죠? 저희가 동그랗게 그렸던 색상이 점점점 흐려지면서 그라데이션이 쫙 나옵니다. 네. 클릭을 하시고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그라데이션의 글자와 블러 효과로 인해서 그라데이션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플러스. 그럼 레이어 위에 또 다른 레이어가 나오죠? 근데 클리핑 마스크가 된 채로 나와요. 이 클리핑 마스크가 된 다른 레이어에다가 또 색깔을 칠해줍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클리핑 마스크가 된 레이어 위에다가 색을 칠해주면은 이 아래쪽에 클리핑 마스크가 된 레이어 안쪽에만 칠해지죠? 뒤로 돌리기를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취소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두 개의 레이어가 같이 취소가 되네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아까와 같이 선택을 하시고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 쭉 주시면은 두 가지의 흐림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두 개를 다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효과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기까지 흐림 효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또 아까처럼 흐림 효과를 써서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다가 선택을 해서 이 상태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레이어 쭉 하면은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번지면서 여기는 더 번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라데이션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또 레이어 두 개를 아래쪽에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해요. 보이게 해놓고 클리핑 마스크는 풀어주시고 이 레이어에 또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한 번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색깔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을 끌고 오고 선택을 해서 색을 끌고 오고 이 레이어에 이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칠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의 가우시안 흐림 효과 레이어 쭉 밀어주시면은 이 색깔들이 전체적으로 섞여가면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요. 이런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그림자 효과까지 한번 살짝 넣어볼까요? 레이어를 밀어주시고 복제 아래쪽에 레이어가 나오죠. 위에 있는 거는 안 보이게 놓고 아래쪽에 레이어를 색조 레이어 밝기를 내려서 검정색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살짝 넣어서 좀 번지게 만들어주시고 위를 켜주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좀 밀어주시면은 투명도를 살짝 주고 이렇게 지난번에 배웠던 그림자 효과까지 함께 접목시켜가지고 또 글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패드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글자에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봤어요. 정말 간단하게 그라데이션 넣는 방법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아이패드 캘리그라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